토상에 이렇게 감겨서 다니니, 신가물이 세니, 뭐 이런 비슷한 류의 설명을 준 상담 내용에 들어가 있었을 법해요. 안타까워서 내 자손을 만져도 가시손이요. 술만 먹으면 아버지, 죽은 아버지 행동을 하고, 어? 또 어떤 날 눈이 확 돌아가면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막 나오고. 세계가 달라, 응? 어? 머무는 곳이. 그거를 인지를 해야지 무조건. 안녕하세요. 우리 꽃님들 상담하러 가신 분들 중에는 식감물이 좀 세고 이러신 분들은 야, 넌 초상에 이렇게 감겨서 다니니, 식감물이 세니, 뭐 이런 비슷한 류의 설명을 준 상담 내용에 들어가 있었을 법해요. 자, 조상이 감겼다라는 뜻은 정확히 말하면 말 그대로 감긴 거야. 응? 나의 만조상. 응? 엄마 쪽이든 아버지 쪽이든 친가 외가 그 조상님들이 원이 지고 한이 지고 내가 이 속세에 사는 동안에 풀지 못한 여러 가지의 아쉬움과 슬픔과 고통과 그 원한, 응? 분노,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천도 이렇게 하늘에 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남아서 자손한테 끝없이 가시손이라 그러잖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좋아서, 그리워서, 안타까워서 내 자손을 만져도 가시손이요. 또 미워서, 원지고 한져서, 해코지 비슷하게 푸념처럼 또 자손을 만져도 가시손이야. 산 자가 있는 곳과 죽은 자가 있어야 되는 곳은 엄연히 세계가 다르거든. 조상이 바람이 불었다. 근데 툭툭 건들다가 들어와. 그러면 우리 꽃님들 중에는 어떤 스타일이 있어요? 술만 먹으면 아버지, 죽은 아버지 행동을 하고, 어? 또 어떤 날 눈이 확 돌아가면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막 나오고, 옛날 할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하게 되고, 이게 다 조상이잖아. 그게 조상에 감겼다는 뜻이야. 너한테 죽은 너의 할아버지가 보이는구나. 너에게 얼마 전에 돌아가신 너의 아버지 모습이 겹치는구나. 이런 뜻이야. 그래서 계속 왕래,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여기에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이제 완벽한 빙이라는 것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퇴마 받아야 돼. 넌 빙의 환자야. 조상 누가 너는 감겼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번, 2번, 3번이 전부 일종의 퇴마와 같은 의식이 들어가서 조상을 다 회원해주고 천도해주면 맞는데 이거를 방치하면은 난이도의 차이야. 그러니까 너는 조상이 감긴다. 이 말은 벌써 거의 빙의와 비슷하게 동급으로 스타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부분을 인지를 해야 돼. 그리고 빨리빨리 보낼 분은 보내야지. 살아있는 사람과 망자하고 계속 조인을 할 수는 없어. 세계가 달라. 응? 머무는 곳이. 그거를 인지를 해야지 무조건 뭐 무당한테 가니까 다 군만하라 한다. 무슨 조상이 했다. 그거를 무조건 사기꾼이다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은 나의 지금 증세와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줄 아는 곱씹고 한번 스스로 인지를 해봐. 그러면 그 무당의 말이 진정성이 있냐 없냐가 결정이 돼.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좋은 정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또 눈꽃이 진정성 있게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본인들의 조상이니까 조상님들 섬기는 거 등한시 하지 마시고 새겨듣고 잘 다스려 보심이 어떠실런지. 꽃님들 사랑합니다.